사람들 있죠? 그래서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공약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네. 자, 맹자나 맹자의 성선설은, 맹자의 성선설은 가짜야. 안 맞아요. 자, 공역의 노순자의 성악설은 가짜야. 석가의 불성설, 불성설은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예수의 원제설은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있냐 하면,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갖다 놔. 내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해주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선하다. 성선설이야. 어린애 둘 갖다 놔 보세요. 가운데 사탕 하나 딱 갖다 놔 보세요. 싸워 안 싸워? 양보 요만큼도 없어요. 손 놓고 좋은 장난감 하나 딱 가운데 갖다 놔 봐요. 그냥 손에 딱 잡으면 안 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 순자가 성악설이다 그러는 거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의 인간이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순자의 교육설이야. 인간은 교육을 하면은 나이 들면은 중간에 빵을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자기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먼저 드세요. 이래요. 그래 안 그래? 이걸 교육을 했기 때문이지. 근데 어린애들한테 빵을 갓난 애한테 세 살짜리한테 갖다 놓으면, 배가 고픈데 갖다 놓으면 탁 소름 돋으려고 싸워. 근데 어른들은 교육을 받았으니까 먼저 드시죠. 배가 고파도. 내가 도착하기 전에 숟가락 안 들어요, 여러분. 쫙 앉아 있어. 그래 안 그래? 왜? 여러분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신인이 와서 먼저 먹어야 이 양반도 먹어. 맞죠? 네. 근데 내가 오기 전에 막 먹는 사람이 있나? 없어요. 이거는 교육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순자는 교육서를 주장해. 교육을 호되게 시켜야 된다. 알겠죠? 근데 맹자는, 사람은 그냥 원래 선하기 때문에 간섭을 안 하고 놔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자연 그대로.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선하다. 그러니 교육, 이런 지나친 교육은 역효과가 난다. 요거야. 그러면 이거 석가는 불성설이야. 모든 인간은 부처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들어있긴 있는데 나타나는 건 악마들이 나타나. 그 이게 좀 이상하잖아, 그죠? 모든 사람은 선한 구석이 있다. 부처와 가운데 토막 같은 건 들어있어요. 그 불성설은 맞아. 맞는데 이것도 틀린 이유가 내가 지적을 해주는 거야.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다? 그럼 원죄가 없었으면 여러분이 인구가 지금 지구에 두 명밖에 더 있겠나? 그래 안 그래? 서로서로 끌어안고 잠을 잤으니까 숫자가 늘어난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내가 원했겠어? 원하지 않았겠어? 원한 건데 왜 그걸 죄라고 그러냐? 맞아 안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만들지 말지. 맞아 맞아요? 아니 그걸 왜 만들어 놓고 그걸 먹었다고 그렇게 시비를 돌고 원죄를 지었다고 그러고 그걸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통탄하고 앉아 있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IQ 430 신인, 하늘, 이 우주를 만든 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자, 그러니까 요것들은 전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일부 문제가 있고. 알겠죠? 그러면 성선설도 틀리고 성악설도 틀려. 그럼 뭘까? 뭘까? 몰라요. 그래서 전생설이 있는 거예요. 전생이 있으니까 어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거야. 무지무지 태어날 때부터 착해. 엄마 아빠가 있는데 울질 않아. 전생에 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순둥이야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 배고파서 소리도 안 해. 그런 여자 어린애 있죠? 너무너무 순하고 착해. 악바리 같이 악을 안 써. 그런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전생이 선하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한 애야. 근데 태어날 때 그 집안 부부를 갈라놓으러 오는 애가 있어 없어? 밤만 되면 울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잠을 못 자게 단칸방에 사는데 남편이, 야 나 내일 아침에 차 운전해서 어디 가야 되는데 쟤 좀 잠 좀 재우라.
잡니까? 얻고 나가. 얻고 바깥에 골목에 가서 추운 데 가서 달달 떨고 밤새 애를 얻고 있어. 그래도 앉아 얘가. 방에만 들어오면 또 울어. 또 나가. 밤새 들락날락 거리다가 남편 잠재우느라고 애 때문에 잠도 못 자는 엄마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 아버지하고 엄마를 떼나러 온 애야. 전생의 원수야. 그래 와가지고 밤만 되면 울어가. 저 아버지 나중에 잠 못 자가 교통사고로 정면 충돌해서 졸다가 졸음운전으로 죽는 사람들은 집에 전부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 조그만 집에 애가 밤새 막 울어봐. 졸음운전 하지. 이거는 아버지가 걱정도 되지 애는 울어서 이런 집 남편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요? 성선설 성악설 맞나 안 맞나?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태어날 때부터 전생에 악한 애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부처 같은 애가 있어. 내 말 이해 갑니까? 근데 이걸 통계로 잡아가지고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악하다 이거는 한심한 이야기야.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중에도 그렇잖아. 내 애를 끌어 안으면 불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불감정이 있어. 다 말이야. 맞아 안 맞아? 내게 팍 들어가면 아이고 뭐, 이거 불덩어리 들어왔다 이래야 될 텐데 뭐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재밌죠? 네. 재밌는데 나는 힘들지. 그러니까 성선설 성악설이 완전 거짓말이죠? 네. 인간은 전생에 자기 업보에 따라서 선한 인간으로 올 수도 있고 악인으로 올 수도 있어. 아기 때부터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다리를 싹둑싹둑 자르면서 엄마한테 보여줘. 이런 애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애는 개구리 죽였다고 울고 있는 애도 있어. 똑같은 나이인데 엄마 얘가 개구리를 죽였어 얘가 다리를 잘랐대 막 이러면서 놀래 자빠지는 애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애기는 그걸 탁 찢어요. 개구리 다리를 떼. 그걸 즐거워하는 애기가 있어요. 그럼 걔는 성악설이라는 이런 말이 틀려 안 틀려? 틀리는 거야. 아 인간은 전생이 있기 때문에 현생에서 선하다 악하다 이런 건 논하는 자들이 이게 초등학교 과야. 이게 초등학교 과야. 그럼 우리는 이런 걸 믿고 여러분이 살아온 거야. 그 신인이 오니까 이제 이해가 가죠. 아 성선설 성악설 이거 무슨 저 진화설 이거 얼마나 한심한 소리야. 개구리가 사람이 된다. 설치류가 나중에 사람이 된다. 아니야. 개구리는 수억 년 가도 개구리야. 알겠죠? 원숭이는 수천억 년 가도 원숭이야. 절대 진 안 돼요. 우리 남북을 마음대로 오가는 동물이 하나 있어. 뭐요? 아니야. 시띠야, 지 새끼들. 땅속으로 해서 막 북한 휴전선 넘으러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조금 큰 짐승들은 왔다 갔다 못 해. 호랑이도 못 넘어와요. 철책을 딱 막아놔서. 근데 마음 놓고 오는 짐승이 수달이야. 수달은 임진강 강물로 내려와 버려. 다른 짐승은 강물로 못 내려와. 그 수달은 휴전선 밑을 들락날락 지 마음대로 해. 강물 때문에. 개울, 개천 이런 걸 밑으로 들어가니까. 금방 북한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다 남한에 가서 이렇게. 맞아 맞아요. 지과야 지과. 지과들은 철조망 사이를 통과할 수가 있고 물속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근데 일반 호랑이나 이런 거는 물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아. 철망을 못 넘어. 그래서 북한 호랑이는 나무로 못 와. 알겠죠? 그러니까 동해 바닷가로는 수달이 들락거려. 북에 갔다가 남해 왔다가 출장 다녀. 알겠죠? 그러니까 성선설 성악설은 가짜라는 거 이제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자, 맹자, 뭐 이 노자, 순자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란 말이야. 이게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야. 밥 먹고 할 일 없는 소리 짓거리고 있는 거야. 자, 석가의 불성설 이거 하나만 아야. 그죠? 불성설이 있는 건데 저것도 인연이 있어야 있지. 인연이 없는 자들은 마음속에 부처가 존재하지 않아. 불성설 이것도 절반만 맞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원죄. 원죄. 아니 조상에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유전인자가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으면 내 고혈압이 와 안 와? 고조 할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으면 와 안 와? 고조 할아버지가 유방암이 있으면 고조 할머니가 내한테 와 안 와?
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는 원죄설이 인정되지만 실제는 인정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알겠죠?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 구시대의 것은 새로운 시대에 내가 왔는데 신인이 왔는데 저걸 주장하고 있으면 되나 안 되나?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종교적인 가치는 있어서 종교 행위는 해도 괜찮지만 우주 섭리를 깨치려면 내 강의를 들어서 깨쳐야 돼요. 쓸데없는 것에 매이면 안 되죠. 그래서 신인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 이게 한문으로 영역이에요. 영역, 자기 바운다리. 그래, 신인의 영역은 여러분 전체 모든 정치와 종교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정정치야. 알겠죠? 네. 신이 나타나서 정치를 하겠다. 알겠죠? 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님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님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